전라북도 김제시 관내 장애인과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김제지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는 홍보예술단의 무대로 참가자 모두가 화합하는 장이 되었는데요. 김영재 기자입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김제지회가 주관하고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정보문화협회 홍보예술단이 주최하는 장애인 소외계층을 위한 위문 공연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지난 19일 김제의 더클래식 대형 카페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성주 김제시장과 도의원과 시의원 등 여러 내외빈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장애인 및 소외계층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네, 아직 시에서 크게 돈 못 받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점도 제가 잘 알고 네, 오늘 여기 끝나고 잠깐 말씀 좀 듣고 이 내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여러분들 내용을 듣고 이제 가서 시에 가서도 좀 얘기 좀 하고 오겠습니다. 이날 행사는 퓨전 장구 공연을 비롯해 8명의 전속 가수의 가요 공연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공연을 즐기며 함께 어우러지고 소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한 모든 분들의 박수 소리와 환호 소리가 현장의 열기가 얼마나 뜨겁고 행복한 분위기였는지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6회째 행사를 하는 중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3년간 못해가지고 오늘 의미 있는 행사로 봅니다. 지금 장애인분들하고 소외계층 어르신들을 한 100분 정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행사를 토대로해서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우울증 예방, 받는 것보다도 주는 데 중점을 두고 열심히 같이 봉사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로 장애우에게 사회 참여와 정보 전달을 하여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고 우울증 예방으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생활의 변화와 행복을 추구하게 하기 위해서 후원하게 됐습니다. 이번 위문 공연을 통해 장애인 및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져 하나 되는 시간을 가져 같이 화합하고 지역 문제 해결과 앞으로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전북방송 김영재입니다.